자, 그래서 우선 한번 넣어볼게. 순간 나 고기가 도피책이야. 코어 써져 있는 게. 자, 그거를 54페이지를 펴보세요. 우리 오늘 숙제한 거 답을 맞출 거거든. 승현이는 안돼 있어도 그냥 54페이지 답 애들 불러줄 거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응? 페이지가 아직 있어? 아직 페이지가 잘안 보이네. 잠깐만. 이게 우리 맥관이 저희 미션 활과 네, 보는 거요. 그러면은 우리가 better 주지. 네. 승현아 오늘 오판 연기를 나와. 자, 1번 답 C, 2번 B, 3번 A, 4번 B, 5번 C.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번 단어 suffer, 2번 abuse, 3번 cages, 네. 4번은 socialization, 자, 5번은 educational, 6번은 퍼즐즈를 써도 되고 메이즈즈를 써도 돼요. 그리고 그 7번도 메이즈즈나 퍼즐즈 중에 둘 중에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6, 7번이. 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5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얘들 하도 오래돼도 우리 57페이지 안 했지요? 예. 예. 잠깐만 빨리 어, 넘길게요. 네. 오래됐다. 수업 안 하지, 그렇지? 예. 유닛 9. 자, 해볼게요. 자, 1번 단어에 보니까 detect라고 나와 있지, 1번에 까맣게. 여기 이제 보면은 detect 나와 있지. 이제 우리 detect가 감지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detect, 감지하다, 발견하다. 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가 있겠니? 우리 탐정 영어로 뭐라고? 디텍티브야. 그래서 우리 탐정들이 뭔가를 추적하고 발견하는 거잖아. 자, 감지하다. 감지하다, 발견하는. 자,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자, it's always is to detect a liar 이렇게 나 있고. 얘들 여기 나는 이시 누굴까? 가주어. 진주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liar가 liar. 거짓말쟁이를 발견하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아 이런 얘기하지. 자, 우리 이번에 여기 어큘레이션이라는 형용사 보이는데 정확한 게 어큘레이션 정확한 형용사예요. 정확한. 자, 마찬가지로 얘들 앞에 나온 이시 가주어예요, 그치? 그럼 이시 가주어고. 2부터 이렇게 괄호 묶으면 여기가 진짜 주어인데 우리 투부 정사 앞에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게 무슨 역할이죠? 투부 정사 앞에 나오면 돼. 투부 정사의 의미상 주어. 다시 말해서 이 투부 정사가 해는 이 동사 주어가 앞에 있는 디텍티브다. 디텍티브가 뭐라고 할까? 감정. 탐정. 얘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 탐정이. 자, 정확하다라는 것 이렇게 돼 있지. 또 어디서 정확해야 돼, 탐정? It recognizing liars. 우리 recognize라는 동사가 알아보다 이런 뜻이야. 알아보다. 탐정이 거짓말쟁이를 알아보는 데에서의 정확해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탐정이 저게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못 구별하면 안 돼. 정확해야 돼. 자, 3번에 우리 sweat boys. 포카리 sweat 알지? 자, sweat이 뭐야? 땀이야, 땀. 얘들아, 땀 흘리다도 되고, 땀도 스웨트에서 포카리 스웨트 우리 땀 흘리고 나서 몸에 기운 음료잖아. 그래서 이게 포카리 스웨트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돼야 돼. The man began to sweat a lot. 그 남자가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을 해야 돼. 자, 콤마 위치에다 이렇게, 너희 위치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얘 누구야? 배웠잖아. 어디서 배웠어? 관계대명사. 자, 근데 위치는 그러면 누구로 꾸밀지 앞에 선행사가 우리가 아직 누군지 몰라. 그럼 위치로 해석을 할게. 남자가 땀을 많이 흘렸고, 위치가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make 무슨 동사야? Let go make? 사용 동사, 동사원형, 그치? 위치가 내가 생각하게 만들었대. 뭐라고? He was not telling the truth.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위치가 누구야?
지금 내가 아우 이 사람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악근이니까. 선행사가 여기 문장 전부야. 이 남자가 땀을 말리기 많이 흘리는 거.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이렇게 돼. 우리 뭐 누군가 말할 때 막 시간도 주주주 흘리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 그치? 거의 안 흘리는 근데 이제 뭔가 약간 동공지진이 오면서 막 약간 그래요. 그치? 느낌이. 자, 4번에 Q가 나왔는데 이제 Q가 신호야. 그치? 그래서 뭐 Q 뭐 이러잖아. 그게 신호라는 뜻이다. 단서, 신호 이런 게 Q예요. 오케이? 자, 그만 볼게. The special school taught people how to watch for cues from liars. 나 이제. 자, 이 특별한 학교가 자, 우리 여기나 thought가 누구의 과거형이야? 그치,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이렇게 가르 묶으면 의문사 플러스 투구정사야. 우리 how to 어떻게 해석해?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watch가 보는 게 아니라 watch for 그러면은 주의하는 주의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뭘 주의해야 돼? 거짓말장이들로부터 나오는 단서나 신호를 우리가 좀 주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죠. 그러면 그 거짓말장이로부터 나오는 단서가 뭐 있어? 식은땀을 흘리고 동공지진하고 이런 것들, 그렇지? 자, 5번에 우리 criminals 뭐 하는 사람일까? 범죄자. 범죄자야, 범죄자. 범죄자가 criminals. 이름은 이쁘네, criminals, 그렇지? 범죄. 범죄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죠. Some criminals are so good at telling lies. 나 있어요. 자, 우리는 밑줄 어디다 치냐면은 be good at에다 밑줄. 자, 우리 be good at이 뭐야? 잘하다. 그치? 얘네 우리 여기 왜 ing가 붙어있지? 말하는 거지. 그치. 얘네 이거 전치사계 동명사 말하는 것 이렇게 돼. 전치사계 동명사야. 몇몇의 범죄자들은 거짓말을 참 잘한대. 자, 대부터 가로 열게요. 얘들아, 근데 우리가 다 배웠는데 너 혹시 so 형용사 부사 that 어떻게 해석했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러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그들이 경찰관들을 fool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앞에 볼게. 얘들아, 우리 fool 이렇게 해서 이게 명사로 뜻이 뭘까? 바보. 그치? 그래서 여기서 foolish 이렇게 쓰는 게 어리석은이 되고 동사로는 속이다, 속이. 자, 그러면은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경찰관들도 속일 수가 있대요. 자, 우리 6번에 스팟이 나는데 스팟이 명사로는 어떤 지점, 장소 이런 뜻이고 여기는 조 네? 여기는 조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동사로 쓰여 있어. 스팟이라는 게 발견하다라는 스팟 동사로는 발견하다. 자, 그럼 어떻게 써 있어? The most people can spot a liar about how good of a time 이렇게 나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장애를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대. 자, 뒤에 나온 애들 시각이라고 보다는 이거는 거의라는 부사야. 거의 거짓말장애를 알아차리고 발견할 수 있어요. 7번. 할부보다 된 절반은? 이게 절반은, 그 절반 정도는 거의 이렇게 돼. 그 의미는. 얘네 여기 바이어스 되게 어렵고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야. 이거는 진짜 별표 치자. 편향이라는 뜻이야. 편향이 뭐야? 어디로 치우치는. 그치? 네. 편향. 편향. 어디로 치우치는 게 편향이야. 이거 뭐 편견 같은 거 가질 때도 우리가 막 prejudice bias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 편향을 갖고 있대. 자, 우리 toward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편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거짓말 장애를 믿는데 편향을 갖고 있지. 왜냐면 그게 편향이 뭐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 justice 뭐라고 해서 공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자, 또 위치 콤마 위치 이렇게 관계대명사야. 그리고 위치는 만들어요. 자, the liar's job이 아니라 여기서 이게 job이 거짓말장애 직업이야? 아니지. 거짓말장애가 하는 일을 a little easier 어떻게 만드네?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거짓말장애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위치가 누굴까? 앞에 문장이야.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그렇지. 믿어주니까 이거 속여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문장 받아주는 관계대명사고. 자, 우리 8번에 모니터는 우리 한국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가 뭐 하는 거야? 뭐 니네가 여기서 화면 모니터가 아니라 동사로 모니터가 주시하고 감시하는 게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볼게. The oldest lie detecting machine가 뭐 있고. 자, 우리 아까 쓰면 디텍트가 뭐라고?
감자다 그러지. 얘들아 이게 뭐야? 어떤 기계야? 거짓말 탐지기. 그러면 이 어디에서 최상급이야? 가장 오래된 거짓말 탐지기가 Monitored People's Blood Pressure. 우리 Blood Pressure가 뭔데? 혈압이지. 사람들의 혈압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해봤다. 모니터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단어 흡수하세요. 영역표를 올라가야 돼. 자, 우리 지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단어 지금 의미 빨리 외우세요. 자, 외웠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보자. A번 가볼게요, 위로. 자, 1번 이제 영역풀이로 가야 돼. 여기 보면은. 자, tendency to think a certain way가 나 있고, 자, 우리 tendency가 경향이야, 경향. 뭐뭐 하는 경향인데,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 그게 뭘까? 특식으로만 생각을 찾아봐. 그 밑에 단어가. 바이오스. 그치, 그게 편향이야. 특정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바이오스. 그럼 우리, 자, A번 어디로 가야 됩니까? 7번에 가서 A번을 써줘야 되겠다. 그치? 자, B번에는 사람을 얘기해주는데 바로 묶어봐. 우리 breaks the law 하는 사람이 뭐야? 법을 어기는 사람. 그게 criminal이지, criminal. 자, 그럼 우리 B번은 어디로 가면 돼? 5번으로 가면 돼. 자, 3번은 sign or signal. 이 sign이나 signal이나 어떤 신호잖아. 그 신호라는 단어가 뭐 있었어? Q야, 그치? 근데 한번 볼게.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꾸며주는데 something is not as it seems. 무언가가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신호나 아니면은 어떤 그 표지 이런 것들이 Q야 Q. 그치? 자, D번에 to notice or find after searching, study or effort가 있고, 자 우리 notice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거나 발견하는 건데 뭐 한 후에 searching 한 후에 우리 searching이 뭔데? 검색한 후에 아니면 연구를 한 후에 아니면 노력 후에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 그게 뭘까요? 그렇지. 그게 디텍트가 돼야 돼. 자, 그 다음 볼게. 자, 이번엔 to identify or notice가 나왔는데 우리 identify는 뭐였어? 많이 났잖아. 식별하거나 아니면 알아차리는 거. spot, 오케이. 발견하다. 자, F번에 얘들아 이거 수거다. 수거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같이 써줘야 돼. 우리 keep track of라는 게 파악하는 거야. 그럼 뭔가를 파악하고 to watch in order to notice changes. 자, 그리고 뭔가를 주시하는 건데 자, 니네 in order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했어? 하기 위해서. 부사적으로 목적이야. 그냥 to만 써도 되고 in order to, switch to로 써도 붙여도 되고 이렇게. 그냥 투만 써도 우리하고 하기 위해서야.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변을 감지하고 알아차기 위해서 주시하거나 뭔가를 파악하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모니터. 그게 뭐냐?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잖아, 우리 어째? 자, G번 가볼게. Correct. Correct이 뭐야? Correct. 정확한. Exact. 정확한. Without mistakes. 오류가 없이 정확한. 뭐야? 정확한. Accurate, okay. 자, H번 to produce salty water. 이제 우리 salty water가 짭짤한 물이잖아. 이제 짠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through the skin when hot or nervous. 얘들아, 봐봐. 덥거나 굉장히 긴장을 했을 때 피부로부터 짭짤한 물을 만들어내는 거. Sweat, 그치? 땀 흘린다, 그치? 땀 흘린다. 짭짤한 물 묶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얘들아 우리 국어에 liar liar 거짓말장애 거짓말장애 이렇게 나왔어. 오늘 거짓말장애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첫 문장 이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했더니 이것도 사용하는 뭐. 자 한번 볼게. 누가 먼저 우리 해볼까? 자 채경이가 먼저 해보자 읽고. 근데 이제 어. 이번에 이거 어. 하다가 말자는 걸 했니? 위에 53페이지. 58페이지.
아니, 53페이지 여기 하다가 하구나. 오케이. 오, 쏘리 쏘리 쏘리. 얘들 53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게. 그럼 이거 펴줄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우리 여기를 하다 말았거든.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은 주요지부터. 자, 53페이지 다 펴세요. 자, 거기를 채경이가 읽고 해석해보자. 주즈부터 하면 되지? 네. 응. It was also be interesting for the animals, not just for visitors. 응. 동물원은 단지 방문객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또한 흥미로워요. 그렇지. 자, 우리 동물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쯔, 쯔, 쯔. 동물원들은 자 우리 동서 어디까지 동그라미일까? Should also be까지. 자 우리 조동사 should 나왔다. 자 should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해야 한다. 동물원은 또한 interesting 해야 합니다. 흥미로워야 돼요. 이렇게 돼 있지? 누구한테 흥미로워야 돼? 동물들에게. Not just for visitors 그러면 방문객들만이 아니라 동물한테도 흥미로운 곳이 되어야 돼요. 그치? 막 동물들 그 즐거우면 동물들은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 자 그다음 이제 기현이. When you give them treats to keep them happy. 어 treats 뭐예요? 간식.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띵과 간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자 베이다 좀 줄여볼게. 그들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게인즈 트리치가 보였는데 얘들아 우리 트리치 어떨 때 써? 니네 할로윈 파티에 가면 뭐라고 그래? 트릭 뭐야? 간식 안 주면 굴려줄 거야 이런 표현이야, 그렇지? 트릭이 이제 약간 속이고 굴리는 거니까 여기서 간식이란 뜻이야. 게인과 간식을 필요해로 합니다 이렇게 놨거든. 자, 우리 투 킵에다가 이렇게 별표 쳐봐. 자, 우리 킵의 뜻이 뭐라고? 유지하다. 뭐를 유지해? 상태. 상태를 유지하다 하잖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뭐야? 호사 아니야. 여기 호사 보이잖아. 그치? 그들을 행복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앞에 잠깐 봐봐. 얘들아, 이 주어 대인은 누굴까? 앞에서 누구를 받아? 아니야. 이거 주스. 동물원들. 여기는 댐은? 애니멀이죠. 너희 만약에 얘랑 얘가 같은 애면 여기 댐으로 못 나오고 누구로 나온다고? 재기대명사로 나와줘야지. 다른 아이거든? 그래서 대인은 동물원. 여기는 동물들. 그래서 동물원은 동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도 필요하고 간식도 필요하다. 이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즈부터를 지훈이. 어? 준희서? 많이 돌아다닌다. 자, 우리 동물들은 주어 밑줄 치고, 자, 우리 무브가 뜻이 뭐냐? 움직이다, 이상하다, 이동하다.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 우리 무브어라는데 막 돌아다니는 거야. 동물들은 많이 돌아다녀요. In the wild, 어디에서? 야생에서. 야생에서는 우리나 이런 게 없잖아. 자, 근데 우리 무브어라운드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혹시 만약에 해외 나갈 때 핸드폰 무슨 서비스 받는? 혹시 로밍 서비스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 얘들 그 로밍 서비스라는 단어가 롬 이렇게 쓰거든? 이게 돌아다니다야. 그래서 해외에서 돌아다닐 때 우리가 로밍 서비스 받아봐야 돼요. 나중에 혹시 나올 때 아, 이게 롬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승현이가 여기 한번 읽어보자. New things and use the yard things. 해석할 수 있겠어? 생각할까? 예? 갑자기 시켜서 그치? 당황스럽지? 그래? 그들은 어. 새로운 것들을 보고 어? 그들의 일을 새로운 그렇지! 잘했어! 자, 대조업 있죠? 그들은 씨 봅니다. 뭘 봐? 새로운 것들을 보. 자, 우리 엔드벨 표치면 얘들 이거 우선에 뒤에 이 유즈가 뒤에 앞에 어떤 동사랑 모양 똑같이 생겼어. 유즈가 씨. 씨랑 똑같이 병렬 구조죠. 그러면 그리고 그들의 뇌를 사용해 그랬거든.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면 동물들이 야생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보고 뇌를 자극을 하고. 그렇지. 근데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은
보는 게 맨날 뻔하죠. 그치? 그러면 얘들아, 뇌에 자극이 안 돼.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치? 자, 그러려면은, 자, 그 다음 문장을 채경이가 읽고 시작해보자. 동물과 동물들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자, 쥐애니멀즈 밑줄. 동물의 동물들도 이렇게 되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랬어요. 자, 그것의 별표. 돼. 그것이 뭔데? 뭘 필요로 해? 여기 위에처럼 뭐. 앞에 문장이지. 새로운 것들을 봐야 되고, 뇌에, 뇌를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기어리. So it is important for them to help games, words, puzzle, and moves. 그래서 기현 씨가 하니? 자,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 해석도 한번 알려줄게. 자, 우리 so it is important for them to have games, words, puzzles, and mazes가 보이지? 여기 얘 누구야? 가주어야. 그 진주어가 어디 있어? 가주어 있으면 진주어 있어야 되잖아. 2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지. 어, 근데 앞에 for them의 꺽쇠로 이렇게 묶어. 이게 누구니 그러면? 2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전부 의미사인 거야. 그럼 얘들아, 얘를 먼저 해석을 해. 오케이? 이렇게. 네? 야. 아, 뭐 진짜 너 때문에 나 지금 알람인 줄 알았잖아. 자, 그래서 어? 녹화하는데 이거부터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가지는 것이 이렇게 돼야 돼. 중요합니다. 그들이 뭘 갖고 있어야 돼? 게임과. 자, 이렇게 한번 칠게요. 공과 퍼즐과 그리고 메이제스 뭐야? 미로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엔드 벨 펼쳐. 이 꼴이 이런 거지 지금. A, B, C, and이네. 자, 그럼 and로 연결되는데 A, B, C, D 모양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게 우리가 병렬 구조인데 어때 모양? 복수 명사 모양 똑같이 붙어있지. 그럼 얘들아, 아까 그랬잖아. 동물들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뭐야? 그러면 얘네가 뇌내 자극이나 아니면 이런 새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못 보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도 뭐 뇌가 자극이 되겠지. 그치? 야, 니네 한번 생각해봐. 하루 똑같은 방에 맨날 가둬놓는다 하면 그 사람이 뇌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냐.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동물은 동물들은 그러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우리 요 주제스부터 누가 해야 되냐. 지훈. Is there educational premium? 어? 대리? For people and they should be dealt with. 투. 동물. 어려워? 자, 그럼 앞에 봐. 자, 주연수 밑줄. 동물원은 입니다. 아래다 동그라미. 자, 우리 education이 뜻이 뭐였어? 교육적인. 그럼 어떻게 해? 동물원은 교육적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엔드를 별표 쳐볼게. 우리 교육적인.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 이게 형용사예요. 자, 뒤에 우리 stimulating 하면서 ing 붙어 있다. 니네 이거 어디서 배웠어? 분사 배웠잖아. 그치? 분사도 형용사야. 자극하는이라는 형용사. 형용사 모양 똑같이 붙어줘야 돼. 그러면 동물원이라는 게 교육적이고 자극적인 곳이야. 자극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자,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애들이 어린애가 동물원 가면 누가 코끼리고 누가 뭔지 배워요. 그치?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아이들도 새로운 걸 보면 뇌가 자극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동물원이야. 자, should be the way. 자, should be 동그라미 쳐봐. That way, 그런 방식이 돼야 합니다라는 게 그런 방식이 돼야 해요. 어떤 방식? 교육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누구한테? For the animals inside them too 이렇게 나있지. 얘들 이 뱀이 가르치는 거는 동물원이야. 동물원 안에 들어있는 동물 앞에도 그런 방식이 돼야 됩니다. 어떤 방식? 자극적이고 교육적인 방식. 사람한테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스부터 누가? 자, 이제 스님이 한번 읽어보자.
will secure the work of them to keep their animals healthy and happy. 해석할 수 있겠어? 공무원들은 그들의 공무에 대해 건강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렇지. 오케이. 자, 동물원은 주어 밑줄. 자, 동사 어디까지 동그라미? Should work. Should가 붙으면은 동사의 어떤 행위도 해야 한다. 동물원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왜? To keep,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 keep 동사는 유지하다. 뭘 유지한다고요? 상태. 어떤 상태? 상태 상태의 말이 뭐라고? 형용사. 그럼 이렇게 가로 묶어봐. 그러면 뒤에 뭐고요? Healthy and happy. 둘 다 형용사 붙어있지? 그치? 동물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냥 동물원만 딱 세워놓으면 안 돼요.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치? 이런 게 우리 동물원이 더 better juice, 더 나은 동물원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우리는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making better detective.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오케이, 최경이. Most people are liars about half of the time.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를 찾아낼 수가 있어. 자, about이 여기서 대해서가 아니지? 대략. Half of the time. 절반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언이. Half the time. 그렇지. Half the time. 그 절반은, 대부분은 they are right. 그들이 오라. 뭐가 오라? 오라. 거짓말 장애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오라. 찾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지훈이. They are wrong. 그렇지. Half the time they are wrong. 절반은 틀렸대. 그래서 절반 정도는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발견했을 때 반은 아니고 반은 맞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현이. Okay. 자, 우리 flipping 주어 밑줄. 얘들아, 이게 동사가 flip 그러면 뒤집다예요. 그럼 우리 주어 자리에 나온 동사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럼 이거는 to flip으로 바꿔도 되고 어떻게 해석해? 뒤집는 거 이렇게 되겠지. 뭐를? 동전을 뒤집는 것은 그래야 되는지. Can give, 줄 수가 있습니다. 뭐를 줄까? To same accuracy. 자, 우리 앞에서 정확한이란 형용사 어떻게 했어? Accurate였지. 얘가 정확성이란 명사예요. 정확성을 줄 수 있다는 게. 일단 동전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올 수 있는 뭐 확률이 50대 50. 그 얘기를 비유적으로 해준 거야. 동전 던졌을 때 똑같이 뭐 반은 맞을 수 있고 반은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빗대서 말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경이. 무슨 소리예요? 예. Some people need a better way to detect liars. 몇몇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를 감지하는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need,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 있어. 자,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해요. 자, 그럼 앞뒤 잠깐 볼게. 자, 여기 뒤에 나는 to detect는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 용법이야. 이거 외워버려. way to는 형용사밖에 안 돼. 뭐뭐 하는 방법. 그러면 거짓말쟁이를 발견하고 감지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얘들아,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막 거짓말쟁이를 이렇게 찾아낼 필요성 있어? 없잖아. 뭐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를 찾아내는데 이게
배로브이가 필요할까? 탐정이나 경찰관 같은 사람. 그치? 그래서 뒤에 나와요. 네, 선생님은 이건 필요해. 오, 나 필요하다. 너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는 거짓말인가? 해석이 좀 어려워서 안 했어요는 거짓말인가? 미안해. 난 빨리 사과죠. 자,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지윤이? 네, 저 아니요. 좀 어렵긴 했나. 자, 우리 주얼 밑줄 쳐볼게. 디텍티브즈 앤 사이콜로지스트 주어 밑줄. 자, 디텍티브는 아까 나왔잖아. 누구라고? 탐정. 이제 우리 사이콜로지스트 뭐 하는 사람이야? 심리학자. 그 앞에 잠깐만. 우리 얘들아, 좀 정신 이상한 사람 뭐라 그래? 사이코잖아. 사이코가 들어가네. 사이코가 들어가면 정신이야. 알겠어?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이상자로 이제 사이코 그러단 말이야. 심리학자들과 탐정들은 자, 우리 동사가 shouldn't rely on에다 둔 거라면 쳐볼게. 자, 그리고 우리가 rely o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렇게 써요. 그럼 얘가 똑같은 게 depend on 이렇게 줬어. 어, 저거. 어디에 의존하다. 그럼 shouldn't가 붙으면 어떻게 해석해? 그렇지. 의존해서는 안 돼. 어디에 의존하면 안 돼? guesses가 추측에 의존하면 얘들아. 디텍티브랑 사이콜로지스트가 탐정이 아유 이거 그렇겠구나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해야 돼? 큰일 나지 그러면. 얘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왜 추측을 바탕으로 의존해서는 안 돼요. 뭐 하는데? 얘들아 디사이드 뭐야? 결정하다란 말고 판단하라 의미죠. 판단하는 데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추측에 의존을 하면 안 돼. 뭐를 판단해? When people are lying. 뭐 할 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자, 우리 거짓말한 거랑 동사 어떻게 써야 돼? Lie 이렇게 쓴다. Lie 이렇게 써야 돼. 어? 근데 얘들아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분사나 아니면 동명사로 바꿔볼게. 그러면 lie에다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아니 그 도대체 모음이 이렇게 세 개나 들어가는 거 어디 있어? 그치? 이런 거는 이 I를 Y로 바꾸고 이렇게 I지 붙여줘야 돼. 마찬가지로 너 이 타이가 뭐야? 타이. 묶다지. 그럼 얘도 묶고 있는, 묶는 거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줘야 돼. 여기서 타이 이렇게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을 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추측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래가지고 얘들아 탐정이 어 이 사람 그 거짓말 같은 이러면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막 집어넣으면 큰일 나지 않네, 그치? 오. 자, 그러면 웬디부터 자, 이제 누가 읽어야 됩니? 야? 아, 이제 지훈이. They need to be able to respond. 근데 일하는 중인데 그들은 필요하거든. 필요할 수 있고 무대죠 정말 재밌어요. 그치. 됐어. 자, when they're working, they need to be able to spot criminals and liars. 자, 접속사 누구야 여기? 문장과 문장을 지금 이어주고 있는 접속사가 누구야? 왠이지. 뭐뭐 할 때 그러잖아. 그러면 데이다 줘보죠. 그들이 are working, 일하고 있음. 자, 그들이 누군데? 탐정과 심리학자들이 그들은 좀 있지 need 필요합니다 그랬고 자 이제 우리 need에는 투부정사 따라나 need의 동명사 보다요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 뒤에 뭐가 걸려있어 우리 be able to가 뜻이 뭔데 할 수 있다 can이잖아 여기다 can을 못 걸어요 그치 투부정사들이 어떻게 can을 걸어 spot이 동사 뜻이 뭐라고 발견하다 그럼 어떻게 썼게 발견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그치 자, criminals and liars, 누구를 발견해야 돼?
범죄자와 거짓말쟁이들을. 그러면 이게 심리학자나 이 탐정들이 일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막 이 사람들이 활동만 하고 있을 때 거짓말쟁이를 분별해야 돼. 어? 이거 지금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 같고 집에 와서 어? 거짓말쟁이가 이러면 안 돼. 활동 중에 어? 이거 거짓말 이 정도는 돼야 디텍티브지. 그치? 아니 집에 갔는데 아까 그게 거짓말쟁이였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캐나팔 스미부터 이제 누가 해야 되냐? 자 신이 하냐 읽어보자.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 잘 디텍트가 찾아내다 그냥 발견하다 찾아내. 거짓말을 더 잘 발견할 수 어렵지. 자 우선 쌤이 해줄게. 주어가 펄슨이 주어다. 동사가 어디까지야? Can be trained까지. 어 근데 얘들아 그럼 이거 조동사 수동태야. 이거 이렇게 써봐. A person can be trained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사람은 훈련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니까 앞에 조동사 can만 나가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게? 사람이 훈련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그치? 뭐 하려고? To better detect lies. 거짓말을 좀 더 잘 찾기 위해서는 훈련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가 뭐야? 훈련으로도 거짓말을 더 찾아낼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채경이. This question has led to some interesting experiments. 어디지? 이 질문. 이 질문은 몇몇 재미있는 실험으로 이끌어졌다. 오케이. 자, this question 주어 붙죠. 이 질문은 그래서 이 질문이 뭔데? 앞에 나왔잖아. 야, 거짓말장이 거짓말을 발견하는 것이 더 잘 하려면 이게 훈련이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 해즈 레드 투에다가. 그리고 앞에 봐. 레드의 원형이 누구야? 리드. 자, 리드, 레드, 레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저 시제 뭐예요? 해즈 레드 썼어. 무슨 시제? 해즈 PP, 해브 PP. 현재 완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리드 투, 아, 닮아봐. 근데 우리 리드가 뜻이 뭐야? 이끌다라. 그래서 우리가 이끄는 사람 지도자 리더 그러지. 근데 need to는 이끌다가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 질문이 어디로 이어지게 됐어? 몇몇째 흥미로운 실험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진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야. 훈련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장비를 더 잘 찾을 수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누구? 기현이. In our experiment, police officers were trained in his biggest goal by senior roles. And she was a contractor on the government. Okay, 자, in our experiment, 한 실험에서, 자, 경찰관들은 주어 밑줄 쳐. 자, were trained 동그라미. 얘들, train이 동사로는 뭐냐? 훈련시키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된 거야? 훈련? 받았다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발음 봐봐. In a special school 이렇게 돼 있지. 어디에서? 특별한 학교에서라는 전치사가 나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장소를 나타내네. 그렇지? 자 over several months를 가로 묶으면 자 우리 원래 수개월 동안 그러면 꼬았어. 근데 over를 써주면은 수개월에 걸쳐서란 뜻이야. 수개월에 걸쳐서 이건 시간 나타내는 이 말이네. 수개월에 걸쳐서 특별한 어떤 훈련을 받았네. 자, 우리는 한 문장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 자, 그 다음에는 지훈이 읽어보자. Okay. 이 학교에서 학교만 다른 친구들에게 거짓말쟁이의 전도로 어떻게 어떻게? 어, 토크 잘했어. 자, 어, 클래스 인더스 스쿨까지가 조업이죠.
얘들아, 근데 진짜 조어가 누구야? This is Korea class야. 클래스죠. 그렇지. 얘들아, 이건 전치사고야. 이 학교에 한 학급이 이렇게 돼. 그렇지? 자, taught 동그라미. 뭐의 과거형이라고? Teach 가르쳤어요. 그들을 그들에게 이랬네. 자, 그들이 누군데? 경찰관들에게. 자, 우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How to 어떻게 해석해?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뭐를 가르치는 거야? 자, what for? 뭔가 주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 뭐를? Cues from liars. 거짓말장이로부터 나오는 이런 신호들을 주시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대요. 자, 그 다음에 승현이 읽어만 보자. 자, 우리 얘들아, these cues 주어 이러한 신호들은 그랬단 말이야. 자, came from 동그라미. 니네 come from 다 알고 있지? 뜻이 뭐야? 어디에서 오다, 뭔것을 비롯되다, 어디 출신이다 뜻이잖아. 그럼 이런 신호는 어디서부터 나올까? The liar's speech and actions. 거짓말장이의 말. 그리고 행동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말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이제 행동 보면 아까 뭐 땀을 흘린다든지, 뭐 동공을 흔들린다든지 이런 걸로부터 이 신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책경 여기만 읽어보고 우리 끝낼게. 여기까지 하고. By the end of the training, the global officer had 65%? 65% accuracy? Accuracy in spotting liars in videotapes.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by the end of the training. 자, by the end of란 전치사 밑줄. 뭐뭐의 끝쯤에 이렇게. 네, 해석 안 하세요?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자, 그럼 이제 훈련의 마지막 쯤에 더 그룹 오피서즈 주어 있죠. 얘들아, 이 오피서는 누군데? 경찰관이야. 그치? 자, 이 경찰관의 그 그룹이 65% accuracy. 아까 좀 accuracy가 뭐였어? 정확성, 65%의 정확성을 보여줬잖아. In 어디에서? Spotting liars in videotapes가 보이지? 아까 spot이라는 동사가 뭐라고? 찾다, 발견하다. 근데 왜 ing 붙었어? 아, 얘들아, 전치사 되는 동명사밖에 못아. 어디에서 지금 65%의 정확성을 보이냐? 거짓말장애를 찾아내는 데서. 근데 그 거짓말장애가 어디 있었는데? 영상 속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65% 거짓말장애를. 그니까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야?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찾아내는. 알겠지? 자, 여기까지 우리는 잠깐 쉬세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재밌었는데. 어? 그냥 경찰관들도 아마 이런 훈련 하겠지, 그치?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 나중에 그치? 같이 뭐 막 프로파일러 이런 것들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제 뽑을 거의 다 끝났는데. 맞아요. 그렇게 복사해 놨어요. 계산 좀 하고 갑자기 무슨 계산을 해 나 지금. 승현아, 선생님이 단톡방에 초대를 놨거든? 봤어?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 숙제 찍어 올릴 거야. 코미디가 넘어서 내가 우선은 오늘 것만 페이지를 적어줄게. 나 이게 밑에 있다. 이렇게,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페이지. 오, 오케이. 따라자. 신발단이, 신발단이. 연희가 조수하고 했던 선생님이 필요했구나. 왜? 아니 어제 주도를 봤는데 사범님이 새로 오셨는데 엎어진 게 있어? 박스? 사범님이 처음부터 이제 그걸 잡으려고 그랬나 보다. 공기 잡으려고. 니네 다음 주부터 특강이야? 지훈아 다음 주부터 특강이야? 알지? 단톡방 다 초대받았지? 1층에서요. 너 안 알려줬어? 1층. 잠깐만. 보자.
우리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헬로, 우리 오늘 결혼하네. 초콜릿 사람 먹고 싶네. 예. 자, 승현이도 초콜릿 사람 먹고 싶네. 잠깐만. 짠고. 이렇게 맛있어. 아니, 뭐지? 아니, 어디 이상한 안식에 30밖에 있다니까? 일어나자고? 애드 네가 잡아 봐줘요. 뜨가. 와, 너무 착하다. 익. 굳지라. 야, 근데 내가 못 읽는 거 아니야? 못 읽는 거 아니야, 너? 야, 아니면 내가 읽어 줄게. 아니, 내가 읽어 줄게. 내가 읽으니까 난 네, 옛날에 내가 많이 했어요. 범벤 넘어갔잖아. 어? 내 유리 뭐야? 에이 동물 인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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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유용적인 유용적인 아직 뭐야? D.O.T. D.O.T? 커피 이거 엄청난데야. L A야 L E야. 그럼 그거 A야. 어 A E N D. 어 그럼 충족가 나오죠. 아니지 L인데. 이런데. 야. 이 뭐야? 집중. 네. 어? 모먼트 순간. 네.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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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윈. 네이버. 어? 네이커. 뭐 네이커? 유유. 유? 유? 어. 아. 야 공부하자 빨리. 아 이거 말고. 형이 평화 평화. 누가? 손가락? 누가? 안 좋아. 아 잘한다. 아니 근데 누구도 탓할 수가 없죠. 그치? 뭐 발음을 탓할 수도 없고 지금 스펙 문제야. 됐다. S P I L L. 네, 뭔데? S P I L L. 어. 그거 맞아. 아, 그 여전히. 어 맞았어. Twin. 어? To win. To win.
Twin. Twin 뭔데? Twin. 한국인. 한국인. 아, you'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아, 나 이거 아는데 그냥 뭔데? 야, 이렇게 야, 야. 단어 끊어. Stage. 그럼 무대. Okay. First 먼저. At first. At first. 먼저. 처음에. 처음에. Put on. 어디? 아, 이게 좋다. 입다. 네, 입다. 아, 몸에 입다. 어? 몸에 입다. 아니 빨리 주고. 야 조용해 빨리 문제. 야. 너 20개 중에 15개 맞았어. 아니 나 그거 배운 적 없어. 말도 안 돼. 자 부를게 빨리 131페이지. 문법 봐봐. 문법이 거의 우리가 끝이라서. 131페이지 화법. 아유 근데 나는 걱정이야. 우리 이거 어려웠었는데 화법이 그치? 다 까먹었을까 봐 걱정이네. 자 131페이지. 찾았으니까. 오 여기는 120페이지. 선생님 혹시 아까 그거 얘기했던 거 너무 재밌다. 보내줄게. 보내줄게. 내가 올릴게. 왜요? 같이 웃자. 여주 애들 뭐 자 A번에 1번 cold. 2번은 weather. 3번 I had about. 4번 who came. 자 B번의 1번은 앞에 said를 told로 바꾸고 뒤에는 she was. 이거 설명 같이 몇 번 했었지? 자 2번의 told는 said로 바꾸고 I는 she로 바꾸고 today는 that day로 바꿔주고. 근데 이거 B번 다 했어요. 다 했어? 아 오케이. 자 그럼 C번의 1번 물을게요. He would eat out. With Lily the next day. 다시 he would eat out with Lily the next day. 되니? 자 이번에 she had to buy some fruit at the store. She had to buy some fruit at the store. 밑에 잘 들었어요. 자 3번은 if나 또는 whether를 써줘. 둘 중에 하나 쓰고 I was ready to order. 감사하고 하셨어요. 아 했니? 오케이. 오 다 했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132페이지에 선생님이 1번부터 3번까지 부를게. 아니 하나를 안 풀었어. 3, 1, 3. 3, 1, 3. 자 4번은 had been born을 was born으로 바꿔줘야 돼. had been born이 아니라 was born. 선생님 had been이 was. 어 was로 바뀌면 돼. 자, 5번에 if를 대수로 바꿔줘야 돼. 자, 6번은 뒤에 있는 대열 was가 아니라 대열 is가 돼야 돼. was를 is로 바꿔주세요. 자, 7번 2, 8번 1, 9번 4. 자, 그리고 우리 10번에 1번은 I have a bad stomach ache. I have a bad stomach ache. Bad stomach ache. Bad stomach ache. 자, 11번 4. 10, 어, 11번 4, 12번 5. 자, 13번 1번은 if나 또는 whether 둘 중에 하나를 쓰고 I wanted to eat dinner with her. I wanted to eat dinner with her. 자, 2번은 그대로 he had been to the opera house. 14번 답 두 개예요. 1, 4. 자, 뒤로 넘어가서 134페이지에 15번은 1, 3. 3. 16번도 두 개다. 2, 5. 17번 5. 자, 18번은 he hadn't cleaned his room. He hadn't cleaned his room. Cleaned his room. 자, 19번은 why I hadn't handed in my report. Why I hadn't handed in my report. 자, 20번은 if 또는 whether I was studying English literature
in college. 다시 한번 if not whether I was studying English literature in college 이렇게 돼야 돼. 얘들 우선 잠깐만. 선생님이 우리 다 끝났네. 자, 실책을 줄게. 이거 복사로 나가거나. 태경이 지원이 1번. 잠깐만. 2, 4, 7, 어? 다시. 2, 4, 7, 9, 10, 11, 12. 야야야, 9, 10. 9, 10. 10. 11, 12, 13. 너이 씨. 4번. 4번? 네, 4번. 어, 또. 5번, 8번, 10까지 읽어. 아, 진짜. 맞잖아. 15번, 16, 17, 89. 네. 아, 저 20번이요. 봐. 얘들아, 이게 많이 잘 불러주겠어. 그게 또 빠를 뻔. 자, 볼게요. 2번 같이 봐. 우리 이제 그치 얘들아, 우리가 이 하루만 안 해도 까먹는데 우리 뭐 진단 평가 보면서 이게 얼마나 정말 그치? 야, 예. 이번에 우선 여기 1번부터 이렇게 잘 봐봐. 동사다. 동사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보니까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랬거든. 얘들아 이렇게 괄호 묶어볼까? 앞에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는 주인이야 종이야? 주인이야 종이야? 이거 맞나? 주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절 그러잖아. 그리고 대시부터 있는 접속사가 붙어있는 접속사에 종속돼 있다서 얘를 뭐라고 해? 종속자 그러지. 그럼 우리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누구랑 누구밖에 몰라? 과거에는 그치 과거랑 과거하려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제 일치 예외가 있었어? 시제 일치 항상 설명될 때는 어떤 때야? 뒷 내용이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이런 것들. 자 볼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A picture worth a thousand words가 뭐였지? 얘들아 그림이 다시 말해서 그림이 말보다 수천 개의 말보다 더 가치가 있대. 얘들아 이거 속담이야. 그러니까 보는 게 뭐라 지금 한국말로? 아 보는 거 있잖아. 보는 것이 아 진짜 뭐 있어? 보기 좋은 턱이 뭐?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아 뭐 하기보다 백문이 불여야. 그 얘기야. 백문이 불여야. 그게 저런 거가 속담인지 불여야. 아 여기 천만이 말보다 그림이 더 가치가 있다가 그 얘기야. 아, 근데 그 진짜 할아버지가 저렇게 말하셨으면 어떡해요? 그 속담이야. 할아버지 속담하는 거야. 이번에 현재 동사 이제 들어가줘. 알겠지? 속담입니다. 속담은 얘네 우리가 과거 안 쓰잖아. 난 뭐 저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다 이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어, 야, 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니? 자, 4번 한번 볼게. 자, 마찬가지야. 에밀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요렇게 괄호 묶어야 돼. 주절의 시제가 과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어. 그럼 종속자랑 과거랑 과거할 밖에 못 오는데 뒷내용이 항상 과거만 쓰는 애가 누구야? 역사적 사태. 자, 베토벤 역사적 인물이잖아. 그리고 과거할 쓰면 안 돼. 그대로 과거 써줘야 돼. 그치? 헤드빈 본이 아니라 베토벤은 was born in Germany. 자, 이렇게 Germany에 독일에서 독일에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예요. 이제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8번으로 가야 돼. 단은 우리가 진도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 못 해주고 8번 한번 볼게. 자, 요거 합법이니까 어려워요. 한번 보자. 자, 우리 아놀드 said to me. 아놀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I know your husband very well. 야, 나 네 남편 되게 잘 알아 이렇게 이제. 어이구야. 자, 볼게. 예? 예? 자, 그럼 우선은 여기 우리 인용문에 있는 말이 자 평상문이 평상문이야. 자, 그럼 우리 said to가 우리 간접합법에서 누구로 바뀌었어? 폴드로 바뀌었지. 자, 콤마 따옴표는 this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누구야? 아이. 아이 아놀드잖아. 그럼 he로 썼지. 그다음에 자 우리 노라는 이 동사 시제 여기다 맞춰줍니다. 남자였어요? You, 어, 아놀드 류야. 자, 너의
남편이 여기서 나의 남편이니까 my husband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렇지? 아놀드 얘기예요? 어? 문 얘기예요. 아, 아놀드가 이제 와서 야, 나 네 남편 되게 잘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 별일 아니야.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나 아니 그거 네 남편 내 나랑 동창이 이런 거일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 네 남편 내가 뭐라 그랬어? 네 남편 거기서 내 남편 네 남편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이건 또 알았어 네 남편이 내 남편이 이렇게 된 거야? 뭔 일이니 이건 큰일 나네 사랑과 전쟁인데 자 우리 1번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1번 What did the man ask you? 야, 그 남자가 너한테 뭐를 물어봤어? 그랬거든? 근데 우선 착 봐봐, 얘들아. 요거 간접화법이야, 직접화법이야. 인용도 없잖아. 그러면 간접이에요. 그치?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그가 나한테 물어봤어가 들어가야 돼. 그럼 물어봤어 뭐 들어가? Asked. 왜냐면 여기 의문문이니까 asked를 바뀌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의문문인데 이렇게 문장의 일부분에 있는 의문문이 쓰는 건? 얘네 지워버렸구나. 간접 의문문 순서 어떻게 돼야 돼? 의주동 의문사 나서 주어 들어가 줘야 돼요. 주어가 어디니? 이건 야 볼 것도 없잖아. 이렇게 들어가야 맞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어 얘들아 그럼 나왔어. 없어. 그치? 그가 나에게 물어봤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는지 3번밖에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뒤로 넘겨봐. 뒤로 넘겨서 다 틀렸단 말이죠. 저도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15번하고 16번을 한번 볼게. 네. 자, 15번 보자. 자, 요거는 지금 합법입니다. 어디 갔어요? 또 왜 이래? 뒤로 넘겨가지고 어디야? 옆으로 가야 돼. 아, 그래? 나도 안 했더니. 자, 우리 이거 15번이 맞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야? 네. 어법사 틀린 거 모두 찾아요. 자, 1번 볼게. 자, my brother told him. 자, his team has lost the game. 앞에 잠깐 보세요. 얘가 사실은 여기에 대시 빠져 있거든. 그치? 앞에가 과거야. 그러면 뒤에는 누구밖에 못 나온다고? 과거랑 과거 알려. 그럼 해즈 못 나오고 이게 헤드가 돼야지. 우리 오빠가 나한테 그의 팀이 게임에서 졌다고 말했대. 말한 게 먼저야, 진 게 먼저야? 진 게 먼저. 진 거. 그래서 말한 게 과거면 여기는 대과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1번 말 맞고 이번엔 I realized that I had left my bag in the Clara's office. 여기도 마찬가지네. 지금 주절이 과거야. 종속절은 과거랑 과거 완료야. 동그라미 쳐볼게. 내가 내 가방을 클라라의 카페 사무실에다가 두고 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두고 온 게 먼저야 깨달은 게 먼저야. 그리고 지금 여기는 대과거 맞고 여기는 과거 맞잖아. 입니다. 3번 My friend asked me what did I think of that movie. 저렇게 바로 묶어. 간접화법이야, 직접화법이야. 아이, 참. 합법으로 해? 아, 저 너무 선생님이. 간접화법이지? 네. 그럼 해야 돼. 간접화법. 의문사 주어동사인데 was 쓸게. 틀렸잖아. 주어가 나와줘야지. What I 이렇게 되고. 자, did랑 think랑 합치시켜봐. 둘이 합치시키면 어떤 단어 나? think의 과거야. 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틀렸지, 3번. 자, 3번에. The woman told me that she was a famous singer. 자, 그 여자가 나한테 말했어요. 그녀가 유명한 가수였다고. 얘들아, 앞에 과거면 뒤에 과거 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럼 5번 가볼게. 자, Charles said the bakery opens at 10 a.m. every day. 자, 어? 아니, 뭐, 1번 틀린 건 뭐? S를 헤드라 써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어? 헬스 찍어놓고 헬스 아 그렇네 그럼 1번 3번 틀렸고 아 정신 1번 3번 틀렸고 자 여기 볼게 찰스가 말했어요 이렇게 발음 묶어봐 근데 얘들아 뒷내용을 보니까 그 빵집이 매일 10시에 문을 연대 현재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맨날 맨날 한 번에 현재 동사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틀린 거는 1번 3번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볼게 자 I said to Sally, 내가 셀리한테 이렇게 말했어. 자, I will stay at Tom's house tomorrow. 자, 이거는 직접화법이죠? 야, 나 오늘 탐의 집에서 내일 탐의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대. 자, 그러면은 자, 우리 said to가 누구로 바뀌어요? told. 혼맞다운 표는? 네. 자, 나 맞지요? 네. will은 said에 맞춰서 would로 바뀌는 거 맞지요?
삼자 하우스 맞지요? 투모로우 뭘로 바뀌어? 너 넥스트 데이 맞지요? 그럼 1번 맞네. 자, 빌이 말했어. 야, 나 엘리자베스를 어제 만났다라고 말했대. 자, 앞에 봐. 평소 문이다. 세드는 뭘로 바꿔? 세드 2가 세드는 그냥 세드야. 자, 콜렉션도 대수로 바뀌었어. 아이가 누구니? 빌이잖아. 빌을 쓰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메시랑 세드랑 같은 시제 되면 안 되고 여기다 맞춰서 얘보다 하나 떨어지는 쓰는 거 맞아요. 엘리자베스 썼고 yesterday가 yesterday야? The previous day. 그치? The day before. 이렇게 써야 돼. 틀렸지 이거. 자, 미아가 말했어. 어? 어느 거? 왜냐면 여기 시제가 여기 시제보다 여기 시제 맞춰서 여기가 현재면 과거가 되고 과거면 과거 완료로 내려와야 돼. 하나씩 떨어져야 돼, 시제. 자, 미아가 말했어. 나 오늘 집을 떠날 거야.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해. 자, 평소문이다. 세드는 그대로 세드고 학교 대수로 바뀌었어. 여기서 아이가 누구니? 그녀. 그녀. 시. 자, 해부는 얘에 맞춰서 하나 내려온다. 헤드도 맞지. 투데이가 데데이 맞잖아. 4번. 내가 탐한테 물어봤어. 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뭐니? 물어봤다는 그냥 물어봤다잖아. 그지? 얘들아! 그럼 그래!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콩나단표 간접을 문으로 나려옵니다. What? 자, 그 주어 놔야 돼. 6월이 누구야, 여기서? 내가 탐한테 물어봤어. 탐이니까 탐. His favorite activity. 그 다음에 was 이렇게 나와줘야 돼. 맞지? 이제? 자, 5번. 그 남자가 나한테 말했어. Mr. Smith left the message for you. 스미스 씨가 너한테 메시지를 남겼어라고 말했대. 자, said to 뭘로 바뀌어? told로 바뀌지. 자, 그 다음 Mr. Smith. 그 다음 여기는 head left가 되는 게 맞지. 근데 뭐가 틀렸어? 유가 아니잖아. 그치? 나를 위해서 for me 이렇게 들어가 줬지. 알겠어?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자, 그럼 우리는 새 책을 빨리 펴. 이게 책이에요? 어. 선생님 복사한 거예요. 주요 문법만 복사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두껍지? 그거 나도 한 번 해본 거 너무 두꺼워. 숙제가 많아질 것 같은.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자, 첫 장이 뭡니까? 투부정사. 그치. 명사용법 다시 한번 볼게. 자, 투부정사 무슨 용법 있어? 명형부가 있지. 그럼 그 말은 뭐야? 투부정사를 가지고 명사처럼도 쓰고 형용사처럼도 쓰고 부사처럼도 쓰겠다란 얘기잖아. 자, 투부정사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스마트 얘기해 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그럼 얘들아, 걔가 명사적으로 해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명사처럼 해석이 돼야 돼.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요거를 명사처럼 해석해 볼까? 너는 컵? 형용사처럼 해석해. 놀. 너는 부사처럼 해석해. 놀기 위해서.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해석만 달라지는데. 자, 우선은 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를 볼게요. 그럼 예문 보자. To keep a pet in an apartment is not easy. 자, 여기서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땅. Easy. 에? Is. 이렇게 동사잖아. 그치? 문장에 동사 몇 개 들어가? 한 개 못 들어가. 그치? 그럼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keep은 동사로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to를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우리 보통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자를 나면 주어가 길어 짧아? 길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가조 is을 쓰고 to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지. is은 그것으로 해석해야 돼. 안 한다. 여기서부터 다시 또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아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문장 볼게. 자, My plan was to prepare dinner by 6 o'clock. 자,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세요. Was. 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prepare이라는 동사는 원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동사가 두 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썼게? 내 계획은 이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었어? 준비하는 것이었어. 이제 뭐를? 저녁을 6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거를 명사적 문법의 보어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통 비동사 뒤에 게 문장의 주격 보어예요. 자 이제 C1이 중요하지. 자 우리 이렇게 주어나 보어 자리에는 동명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되는데 목적어는 앞에 있는 동사가 요구하는 대로 써줘야 돼. 자 우리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뭐 있어? 생각날게 원트가 있지. 원트 대 투부정사밖에 못 와요. 또 생각나는 글러. 어? 아이? 아 얘들아. 메이크. 안 돼. 에스크. 어 에스크 맞긴 해. 그다음에. 어? 아 저거 위치 어 그다음에 플랜 맞아 맞아 디사이드 아 긍정적인 거 그래 긍정적인 거 뭐 그다음에 우리 어그리 동의하다 아이고 아까 우리 니드투도 배웠잖아 맞아요 런 이런 것들 그렇지 프로미스 이런 것도 어떠니 얘들아 좀 느낌이 아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거 그다음에 계획 짜고 약속하는 거 결정하고 배우고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거 어때?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동사를 이제 투부정사 취해 그치? 자 그럼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만들어 어. I want to I want to 기대가 막 본능인가 봐 어. I want to go home 그치? 자 그러면은 저는요 놀 계획이에요 I plan to play. 천재다. 내 공부할 계획이에요. 내가 못 만들었어요. 그치? 얘들아, 이런 거는 전부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 투부정사가 이 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 Jake likes to bake bread and cookies가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to bake에다 밑줄 쳐볼게. 여기서 동사 누구야? 이 문장에서? Bake. 네. likes야. 동사가 있지. 근데 얘들아 like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다 와도 상관이 없어. 얘는 베이킹으로 써줘도 의미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 제이크는 좋아합니다. 빵과 쿠키를 굽는 것을. 겉자가 붙으면 명사적 법이고 을이 붙으면 그 중에서도 목적어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볼까? He wants to be a baker. want 뒤에 동명사 못 와요. 투부정사밖에 못 와. 어떻게 해석해? 그는 제빵사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명사적 문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투부정사가 투에다가 누구를 붙여 만들었다? 동사 원형이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얘 동사의 기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도 부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따라 해볼까? 투 not이 아니라 not to 이렇게 돼. 따라 해봐. not to. never to. not to. never to. 자, 부정은 to 부정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여줘야 돼. 예문 한번 볼게요. 자, James decided not to give up. 자, 우리 아까 decide 의미 뭐였어? 결정하다. 뒤에 to 부정사 와요. 그치, 우선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James가 뭐를 결정한다? 포기하겠다고 결정돼. 이러면 안 되죠? So,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앞에다 not을 붙여야 James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he will try again. 그가 다시 한번 시도할 거야. 아까 우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왔는데 뭐 나왔어? How to 배웠잖아. 그렇지. 아유 배운 거 다 나왔는데 사람들이? 행. 자 그럼 의문사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우리 의문사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왜? 의문사지. 저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왜 이게 의문사야 여기에 대해서 투부정사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자 when to 어떻게 해석할까 언제 해야 할지 where to는 어디서 해야 될지 what to는 무엇을 해야 할지 who to는 누구를 해야 할지 how to는 어떻게 해야 될지 why to 없어. Y2 부정사 안 씁니다. Y2 없어요. 여기서 봐 적어놔. 없어요. Y2 없어서 나중에 Y2 부정사 하는 거 틀려. 얘들아 이거 시험 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것도 할 거예요. 아 투부정사 나오면 돼.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요건 이것만 알아두면 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수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요거 미쳤죠. 다시 말해서 주어랑 슈드를 빼고 의문사랑 동사 원형을 툭
묶어서 짧게 바꿔준 거 그럼 다시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밑에 한번 예문으로 가볼게. 자, 쌤 한번 보자. 얘가 뭐라 했어? Oh, I've finished the work. 그랬지. 자, 우리 우선은 have finished 동그라미 시제가 뭡니까? Have PP. 아까도 물어봤잖아. 현재 완료. 내가 그 일을 끝냈어. 왜 현재 완료했었어?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 와서 완료가 된 거야. 아, 나 그 일 끝냈어. Please tell me. 제발 나한테 말해줘. What to the next? 뭐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바꿔? 맛을 쓴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다음에 힌트 주어가 누구냐?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잖아. What I should. 동사 to. should가 아까 의미가 뭔데? 그들 말 똑같잖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의문사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니네는 밑에 이제 빈칸에 픽업을 빨리 풀어봐. 자, 풀었어? 1번 답이 뭐야? A. 입밖에 안 돼. 왜냐면 얘들아 여기 투부정사 얘가 진짜 주어거든. 여기는 가주어는 입밖에 쓰질 않아요. 그치? 자, 2번은 당연히 원투디 투바이밖에 안 돼요. 자, 3번은 C.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앞에 잠깐 보자. 이거 설명 바꿔볼게. Tell me. 나한테 말해줘. 언제 그 방을 떠나야 할지를 그랬어요. 자,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얘는 쓰고 주체가 누구야? 날 거 아니면 I should leave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옆으로 넘어가서 옆에 문장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 요거 하나 풀어볼까? 스텝 2를 보자. 스텝 2 1번 한번 봐봐. 얘가 뭐라 그래? I'm not sure what I should say to you 이렇게 나 있지. 얘들아 여기 보니까 뭐가 보여? 의문사 주어 슈도 동사 원형이네. 줄여봐. 의문사 투부정사잖아. What to say to you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치? 나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얘기야. What to say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됐고 우리 요거 하나 바꿔보자. 3번. D번에 3번. 정크푸드를 먹는 곳은 막 건강 앞에 잠깐만. 한국말에서 주어 찾아. 한국말에서.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어있는 거죠. 나는 네가 이런 거. 그럼 주어 누구야? 먹는 것은. 투 이시지. 근데 얘들아 보니까 앞에 누가 나왔네.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가주어 있을 쓰는 거야. 그치? 있을 쓰고 그 투 있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니네 앞에는 오케이. 이거 됐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뒤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얘들아, 그러면 우리 숙제 잠깐 워크북이 그거 하나 남았지? 잠깐만, 승현아. 여기 그 승현이가 앞부분을 안 쓰라고 이거 말고 여기 보면은 좀 적어볼게. 바나나지. 네. 수면이가 이거 수면이 이거 안 배워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이건 안 해. 이번에 우선은 내가 여기다가 올리긴 할 거야. 자, 그러면 문법은 워크북 39페이지. 얘가 그리고 지금 이게 투부정사가 몇 페이지냐? 51페이지. 자, 그러면 이거 생체 페이지 51. 자, 이렇게 해오면 배우. 오늘 부부들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료 보내주지. 진짜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